요즘에 언론사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임무이긴 한데요. 곧 이것도 뺏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님의 홀로그램이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겠죠. 대통령 메시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제8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신 내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칸막이를 없애고 장점을 융합하고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을 서로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는 인류 문명과 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기술과 인간의 융합, AI의 사람을 더하다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된 이데일리 세계 전략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고맙고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청년은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우리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직속에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민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기술 인재와 융합형 인재로 양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IT 산업 경쟁력을 다시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려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대한민국과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계 전략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는 총리의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곽재선 회장님이 하도 닥달하시는 바람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타박은 곽재선 회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전략 포럼 참석자 여러분, 특히 추미애, 박주선, 주호영 대표님, 원유철 전 대표님, 나경원 의원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경제정보 멀티미디어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TV가 주최하는 제8회 세계 전략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신 해외 참가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대담을 해주실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님과 토마스 핸드릭 일베스 에스토니아 전 대통령님,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대학 교수님,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창시하신 케빈 애쉬든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세계 전략 포럼은 그동안 다양한 의제에 걸쳐 깊이 있는 분석과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포럼을 해마다 개최해 오신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의 길 융합과 연결을 넘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 2,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9%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과 함께 우리 인간의 일상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혁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문제 해소와 함께 국정의 3대 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과 신생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신산업 관련 규제는 크게 바꾸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드론 같은 신산업을 육성해서 저성장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형 인재 육성에 힘쓰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세계 25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적 인프라와 고등교육 진학률, 취학률 등 양적 지표는 양호하지만 교육 시스템의 질을 비롯한 질적 지표는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사회 각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서 여러분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자양이 될 것입니다. 세계 전략 포럼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2대1 이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의 축사도 미리 준비된 대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님이나 총리님 말씀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꼭 나오라고, 사실은 언론의 약자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오라고 하면 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냥 원고에 없이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동문보다 그게 낫겠죠. 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표로 보이던 사람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하고요. 또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격변기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있던 미국의 한 시골에서 헨리 조지라는 분이 빈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30년 전에. 이분은 그것이 미국 사회에 통하지 않으니까 스코틀랜드로 가서 왜 기술은 진보하는데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뉴욕이 유럽의 한적한 시골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를 탐구하고 기술 진보가 잘못하면은 가난을, 극심한 가난을 초래하는 이치를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130년 전 산업혁명 한복판에서 급변하는 세상에 그런 고뇌를 했던 한 사상가를 오늘 앉아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두려운 국민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기술의 진보가 정말 어떤 사람은 무한히 행복하게 해줄 텐데 내 역할은 있을 것인지, 내 일자리는 지켜질 것인지, 정부가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도태밖에 선물을 줄 것이 없다면 국민은 함께하지 못하고 낙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130년 전의 사상가가 기술의 진보가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에 전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두려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모두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까지 배우고 싶고 또 해외 유명한 석학들을 초청하셔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님과 경영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당제에 의한 협치의 정치 구조가 권력 남용을 막고 대통령의 겸손하고 파격과 소탈을 보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 와서는 축사를 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사실 불편한 제도입니다. 오늘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님이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마련한 제4길 융합과 연결을 넘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국내의 저명한 학자, 석학, 전문가 또 관심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어둠을 뚫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세계를 덮치고 넘실거리고 있는 이때에 각각의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또 외국의 진보되고 선진화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입하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나라를 부강해야 하는 혁명의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교육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또 국가나 지방단체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과 배려, 규제 완화 등등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상과 창의가 실종이 된 대한민국 교육 환경 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스스로 알차게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서오라 4차 산업혁명을 구호로 외치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이여 어서오라고 아무리 외쳐서 노래 불렀지만 통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 아이디어, 전략이 마련이 되면 저희 입법부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로 갑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가 계시지만 덩치는 크지만 혼자는 못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주지 않으면 역할을 못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오늘 이 토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윤택하게 하는 길을 놓고 초석을 까는데 앞장섰다는 말씀으로 축하 말씀을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기술 발달이 빠르고 4차 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한 발만 늦으면 제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발 앞에서 좋은 말씀, 좋은 영역은 다 거두어가서 제가 개척해야 될 영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이런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는 우리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계 각지에서 각 분야에서 훌륭하신 여러 석학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특히 우리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님과 이준석 위원장을 사회자와 토론자로 모신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제4의 길이라 그래서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간과 공존하는 문제 이렇게 바꾸니까 산업적이거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문화적이고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이라면 융합과 연결을 이야기를 하는데 융합과 연결을 넘어서 해서 제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봤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순수한 기술적인 측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법률 이런 측면이 있을진데 지금 우리 사회의 논의는 기술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라든지 법률 문제는 저희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걱정은 많이 듣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준비가 전혀 우리 제도나 법률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고견을 말씀해 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일 이은 이 세미나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나라가 뒤떨어지지 않게 제4의 길로 들어가는 유익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